타임즈. 네, 화려한 샤벨 스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는 뭐야? 나 왜 먼저 해? 미안. 하세요, 하세요. 네, 인우 형에게 말 돌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급해. 네, 마음이 빨리 가려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은축 씨 순서를 잘라먹었어요. 네. 무슨 말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무 말, 저 생각도 안 해보세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군요. 네. 내가 그럴 줄 알고 네. 내가 한 거야. 아, 은총 씨 스타일이 아니에요, 기타로. 네. 그래서 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약간 번잡스러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번잡스러운 만큼 진짜 화려하고 스펙도 아주 기능도 많고 네, 그렇죠? 네, 디자인도 아주 멋지고 그렇습니다. 구매하시려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네, 기타일 것이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화려한 탑을 좋아하시는 분 나한테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24프렛이죠? 네, 그렇게 뭐 속도하시는 분한테도 프렛, 좋고 프렛도 이제 2프렛이 더 필요하신 분들한테 좋고 그러니까 이 기타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근데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지금 샤벨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기타들이 나와 있지만 그 전체적인 카테고라이즈 자체가 이제 딩키냐, 산디마스냐, 소카리냐에 따라서 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주 되게 개괄적인 자기 취향은 일단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DK라는 모델이 처음에는 이제 잭슨에서 솔로이스트와 딩키의 그죠? 이 어떤 라이벌 구도처럼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딩키 모델들을 저는 이제 잭슨으로 오히려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샤벨의 DK 모델로 딩키를 원형으로 한 모델이 이렇게 되면서 저는 그 슈퍼스트렛의 그 사운드의 어떤 정체성을 좀 얘가 계속 계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샤벨 하면 아무래도 좀 딩키가 DK가 그중에 제일 좀 저는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좀 카테고리인 것 같고 선생님은 딩키, 산디마스 그리고 소칼 중에 어떤 게 먼저 땡기시나요? 그냥 옛날부터 봤던 소칼이죠. 역시 소칼. 네, 소칼 네. 스타일은 좋죠 뭐. 그렇습니다. 심플하고. 그럼 은총 씨는? 저도 소칼. 네, 그 돈이 없어서 그 팬더 기타를 개조해서 소칼을 만든 거죠. 만든 것 그때 저는 그 감성이 이제 소칼 감성이죠. 네. 맞아요. 스트렛에 네. 좀 기반을 둔 네. 감성.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 디키 딩키 24, DK24 HH-EPT CMQM 이게 뭐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딩키 24의 험버커 두 개 그리고 네. 트레몰로 브릿지하고 그리고 CM이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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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QM이 퀼티드 메이플탑이거든요. 이런 네. 화려한 모델명이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특수 스펙들을 가장 많이 조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저희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 네. 복습을 한번 먼저 해야 됩니다. 네. 2019년도에 했었던 DK24 험싱엄 2포인트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모델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탑이 없었습니다. 이게 은총 씨랑 같이 했는데 선생님은 LA 메탈에서 세션으로 전향. 네, 은총 씨 샤벨도 이제 범용을 꿈꾸다. 저는 던컨을 먹기 좋게 갈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9.5, 19.5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험싱엄. 그 다음에는 험싱싱. 험싱싱 모델 이것도 역시 탑이 없었고요. 이거는 10 나왔어요.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선생님은 스테로이드 핑크, 은총 씨는 핑크색 가방을 든 헐크, 저는 영국 버즈비 탑기어를 소개합니다. 이게 그 영국에서 그 버즈비 같은 네네네 그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네, 그 해에 탑기어 있었던 엄청났었죠. 네, 그 다음에 19년 5월에 DK24 험험 플로이드 로즈 메이플 모델 했었는데 이거는 또 하얀 게 나왔어요. 선생님 백이의 람보 하얀 마음 헐크 저는 범용 네, 호랑이 같다 해서 범용, 999.5 이게 뭐 타이거 드래곤 범용성 그죠? 네, 타이거 드래곤 캐슬 처음으로 우리가 그 드림이 나왔던 네, 그 다음에 12월에 싱싱싱이 있었어요. 싱싱싱 199만 9천원 요건 가격이 좀 있었네요. 선생님 조금만 더 쌌으면 바로 가격 그러니까. 얘기 나오고요. 은총 씨는 멕시코 복서 카넬로 저는 날선 개인 이렇게 드렸고요. 999.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쿼드로 처음으로 해본 건 2021년 10월에 썼던 험험 2포인트의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이거든요. 이거랑 가장 사실 지금 스펙이 흡사한데 탑만 없어요. 탑만 탑만 없고 77점 나왔네요. 선생님은 80년대로 돌아가고 싶다. 은총씨는 상남자의 핑크 저는 락범용에서 그렇죠. 77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2포인트의 CM 마호가니 마호가니 바디였어요. 이게 험싱어 모델이었는데 이거는 79.33. 선생님은 샤벨 슈퍼살롱. 은총 씨는 LA 가서 샤벨 사자.
네, 저는 이제 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다음에 피겨드 원런 모델이 있었고요. 이게 올해 4월에 했던 모델입니다. 이건 76.33. 선생님은 닥터 K, 은총 씨는 카운터펀치, 저는 쌍던컨의 위용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했던 게 마호가니의 포플러 벌 올라간 이게 78.33 판메탈 샤벨과 던컨의 조합 샤던조 네, 기억나시죠? 네, 무슨 의미냐라고 했던 아무런 의미 없는 네, 그래서 저는 포플라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포플리즘이라고 드렸어요. 네. 자 이렇게 딩키를 복습을 쭉 해봤습니다. 오늘은 가장 화려한 스펙들이 모인 QM 퀄티드 메이플 탑 모델 살펴볼게요. 199만 9천 원. 가격은 비쌉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37kg, 두께는 44mm, 12프레트 뚫레는 76mm고요. 퀼티드 메이플 탑의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렉에 핸드럽드 우레탄 피니쉬, 헤드 머신은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팅, 네, 락킹 머신에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엑셀 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은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305mm에서 406mm로 가는 혼합 공률 반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4 전부 프렛. 픽업은 세이머 던컨의 풀 슈레드 SH10B 브릿지 장착되어 있고요. APH1N이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볼륨이랑 노로드 톤 있는데요. 이게 5단이거든요. 5단. 네, 5단이라서 그 2A 미니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밑으로 내리면은 전부 다 시리즈가 되고 올리면 전부 다 패럴렐이 됩니다. 네, 병렬로 가요. 네. 일단 볼게요. 일단은 브릿지 픽업인데 당연히 브릿지 픽업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시리즈. 험버커가 되겠고 네. 위로 올라가 있으면 이제 패럴렐 험버커가 되겠죠. 네. 2에선? 그다음에 2에서는 보스 이너 코일. 이너 코일. 네. 그 보스 이너 코일이고 3번에서는 브릿지 앤넥 둘 다 들어가게 되네요. 쌍엄이 네, 나오네. 쌍엄이 나와요. 쌍엄인데 이제 톡을 올리면은 그 패러렐 쌍엄이 되겠죠. 네. 그리고 포지션 4에서는 보스 이너 코일, 그 포지션 5에서는 넥 픽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단하고 4단은 이게 같다고 봐야 되는지, 이게 패러렐이니까. 그렇죠. 패러렐이니까 아까 제가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르던데요. 저는. 그러면 10개네요. 네. 믹스텐이네. 믹스텐이네. 어, 짜인 나네. 야, 진짜. 내가 짜증나지. 그렇지. 은총 씨가 싫어할 만하군요. 네, 오늘 또 은총 씨 또 10개 예. 네. 쭉쭉 돌려보겠습니다. 10개를 해야 돼서 한 번에 하나씩 해보죠. 한 포지션에 하나씩. 아, 그럴까요? 그럴까요? 이렇게 돌리고. 이래야지 또 패럴렐이랑 구분 확실히 되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 얘 톤 진짜 감별성 좋다. 많이 빠지네. 기름불이 빠지네. 보스 이너 패럴렐 차이가 많이 나. 어, 기둥뿌리 같네. 네컴 패럴렐 자 마샬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좋아요. 톤 메이킹은 펜더를 보시겠습니까? 마샬로. 마샬로요. 마샬에다 그냥 놔뒀습니다. 네.
좋아요. 아, 소리가 진짜 좋네요. 네. 내가 10개라서 싫은 거고 소리는 진짜 좋아요. 그 탑이 올라와서 그런 거지. 어. 소리는 진짜 좋아요. 짱짱합니다. 개인톤. 이게 락기타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스위치 때문에 밴드에서 잘리진 않을 것 같군요. 아, 네. 일단 올려놓으면은 네, 네. 아닌 척할 수 있죠. 네, 알지 않을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자,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She Hulk. She Hulk. 네. She. 네, 여자 헐크. 아, 그렇군요. 몰라요? 어? 이번에 속편으로 나오잖아. 진짜요? She Hulk. 오, 몰랐어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오, 재밌겠다. 네. 말만 들어도. 뭐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 아, 그렇군요. 지금 변호를 이상하게 하는군요. 네, 물리로 변호하는. 네. She Hulk. 알겠습니다. 은총 씨는? 네, 생각하는 게 어쨌든 공통적으로 통하고 있는 거 같아요. 통하고요. 네, 그 서핑집 지하에 있는 헬스장. 서핑집 세계관 아직도 가는 거야? 지하에 있는 헬스장. 아, 헬스장. 알겠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그 10개가 되게 시연하는 입장에서는 좀 싫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범용성을 그렇죠? 네,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딩키의 어떤 근원이 되는 그 메탈 톤은 절대 잊지 않고 있고 해서 저는 메탈 10개명 이렇게 드리도록 10개명. 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야, 진짜 잘하죠 말. 말 그래. 배워야 돼 사람이. 수고들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7점이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77.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6 해서 총점 79인데 평균을 내보니 또 77.67이에요. 아, 지겹네 이 점수. 뭐 돌고 돌아 왜 자꾸 여기야? 돌고 돌아 77, 67. 네, 그렇습니다. 77, 67.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가성비가 하나씩 다 떨어졌고요. 네, 사운드가 뭐 조금 뭐 제가 조금 많이 올렸고. 네네. 그리고 편의성 쪽에서는 다들 이견 없이 다 범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믹 시스템처럼 안 복잡해서 좋아요. 어, 네. 다이나믹 시스템 외울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맞아. 외울 수가 있죠. 맞아요. 그 차이가 있네요. 다이나믹 시스템 외울 수가 없죠. 밴드에서 안 잘리게 살렸고요, 저를.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을 안 잘리게 해주는 네. 기타.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은 이제 오늘이랑 같은 스펙인데 QM 대신 PB입니다. 퀼티드 메이플탑 대신에 포플러 벌탑이에요. 포플러벌이 좀 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은 214만 9천원으로 좀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소리는 비슷한 느낌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디자인적으로 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포플러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